네, 중국산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 풀립니다. 국산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데다가 저렴한 가격까지 앞세워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5인치 대화면에 풀 HD 디스플레이, 1300만 화소 카메라까지 장착해 국산 스마트폰과 견줘도 손색이 없습니다. 중국 화웨이사가 내놓은 아너 6 모델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중국산 스마트폰 1호입니다. 지난 2분기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9%.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 U+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 미디어 로그와 손잡고 이르면 다음 주 아너 6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3배 빠른 LTE-A 통신기능과 안드로이드 4.4 최신 버전을 탑재했는데도 가격은 국산 고성능 스마트폰의 절반인 3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수입 가전제품이라면 모두 받아야 하는 전파 인증도 지난 11일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경쟁에 제동을 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까지 앞으로 일주일. 가격 경쟁력으로 중무장한 중국 스마트폰 상륙을 앞두고 국내 제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